그때그날씨 윤유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낮 동안 대지가 한껏 달궈지고 밤에도 열이 식지 못하면서 전국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에는 더위에 지쳐서 힘들고 밤엔 잠도 못 자고 또 다음 날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곤함까지 정말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냉방기구 사용으로 더위도 잡고요. 또 수박이나 토마토 같은 더위 이겨낼 수 있는 과일, 채소 드시면서 건강도 함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9년으로 시간을 돌려볼게요. 날씨 먼저 확인해볼까요? 네, 이날의 날씨는 소나기 조심히 제목이었습니다. 1999년 오늘은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나기 때문에 그런지 큰 더위는 없어 보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뭐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지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여름에서 뭐 여름으로 넘어가는 곳대 수준의 날씨를 보였는데 벌써부터 열대가 나타나는 올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장마 소식은 없어 보이거든요. 벌써 끝난 걸까요? 그런데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마, 다음 주에 재개한대요. 네, 보니까 남부는 18일, 중부는 21일, 예상보다 길어질 듯.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장마. 당초 7월 중순에 끝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네요. 마른 장마로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정말 부럽기만 한 그런 비 소식인데요. 2014년에도 장마가 좀 더 이어지면서 비 좀 많이 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다음 소식도 같이 살펴볼까요? 자, 보니까요. 여름방학 알차게 우리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소나기와 장맛비가 계속 이어져도 바로 이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의 방학인데요. 사진 속 우리 어린이들이 방학을 앞두고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여름방학 계획표를 받고 또 열심히 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항상 방학 전에 공들여서 작성을 하잖아요. 대부분 지키지 못해서 계약 전날이 되면 밀렸던 방학 숙제와 일기를 썼던 기억이 저도 새록새록 나는데요. 밀린 일기장에 날씨를 적기 위해서 계약 전날만 되면 기상청에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곤 했다고 하네요. 방학 숙제를 핑계 삼아서 곤충 채집한다고 또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잠자리 채 들고 물가를 다녔던 기억 저도 참 생생한데요.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던 그 시절이 가끔은 또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이요. 휴가용품 지금 사세요. 본격 피서철 앞두고 백화점 할인점 마지막 할인 행사. 피서는 보통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 방금 보고 오신 것처럼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여름휴가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여름휴가 하면 화려한 수영복과 또 캠핑용품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피서철 휴가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막바지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때 사고 싶은 물건을 좀 싸게 구입해서 좋고요. 매장에서는 많이 팔아서 좋고 바로 이런 게 윈윈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도 역시 휴가철을 맞이해서 다양한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쇼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유난히 비가 좋고 더운 이번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피서가 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휴가 시즌 그냥 가시기보다는 좀 다양한 휴가용품들 챙기셔서 평생 남을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날씨였습니다.